무대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요.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퍼펙트형 엄마 서진에게는 치명적인 비밀도 숨겨져 있다고 하니 영정아 씨의 활약에 주목 부탁드립니다.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한번 봐주시죠. 퍼펙트형 엄마답게 퍼펙트한 포즈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애정과 배려가 깊은 동화작가 이수임 역을 연기하신다고 합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청바지에 밀짚 모자가 근사하게 어울리는 순수하고 소탈한 잔다르크형 엄마 역할을 맡으셨다고 하죠. 예,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순수하고 소탈한 친근한 엄마 역할 맡아주셨다고 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죠. 어떤 역할이든 정말 찰떡같이 소화하시는 이태란 씨의 새로운 변신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애정과 배려가 깊은 캐릭터이니만큼 애정 가득 담아서 또 가운데 보시고 하트 한번 날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애정이 가득 담긴 하트. 예. 수줍지만 아름답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윤세아 씨입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얌전히 살아온 로열 패밀리 엄마 승혜 역을 맡으셨는데요. 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로열 패밀리 엄마답게 기품이 역시 묻어납니다. 근데요, 가슴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감추고 있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역시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알아서 예, 기품 있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나 사랑스러운 오나라 씨, 정열적이면서도 러블리한 쇼퍼홀릭 진진이 역을 맡으셨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우리 오나라 씨 바라봐 주시고요. 띠띠꾸자 아버지 아래에서 금지 목욕으로 자라 오 기대 많이 되네요. 페리스 힐튼형 엄마 역할 맡으셨다고 하죠. 예,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예, 열정적인 포즈. 예, 왼쪽도 한번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네, 지니 캐릭터를 통통 튀는 감초로 만들어 주신 오나라 씨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역시 코디네이터 김주영 역을 맡으셨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입시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했지만 포커페이스 표정에 속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더 미스터리한 인물이라고 하네요.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역시나 캐릭터 넘치는 포즈, 눈빛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믿고 보는 김서영 씨, 이번엔 또 어떤 캐릭터 표현해 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수줍은 인사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습니까? 그럼요. 영장아 씨, 이태란 씨, 윤세아 씨, 오나라 씨 다시 무대 위로 모시고 배우분들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고요. 네. 영정아 씨, 이태란 씨, 윤세아 씨, 오나라 씨, 김서영 씨 순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JTBC 금토 드라마 대미를 장식할 스카이캐슬 주역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예, 드라마 포스터처럼 캐리스마 넘치는 눈빛과 포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서영 씨는 손을 허리 위에 얹어주셨고요. 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우리 또 김서영 씨를 제외하고는 우리 네 분은 다정한 이웃사촌 아닙니까? 이웃사촌이니까 그래도 다정한 포즈. 우리 김서영 씨도 예, 다정하게 네, 한번. 네, 다정한 이웃사촌 같은 우리는 스카이캐슬에 살아요. 같은 단지예요. 예, 이웃사촌이에요. 예, 예, 김서영 씨 그래도 땅 떨어져 있기 조금 그러니까. 예,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우리 미래 예비 시청자분들께 보내는 하트도 수줍게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나라 씨랑 김서영 씨는 함께 합심해서 하트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함께. 예, 감사합니다. 정면도 한번 주세요. 네, 왼쪽도 한번 하트 다시 가볼까요? 왼쪽도 하트.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이렇게 하기에 합니다. 예, 가운데도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요, 끝으로 연출을 맡으신 조영탁 감독님 모시고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멋지십니다. 다 함께 무대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요. 감독님께서는 영정아 배우 옆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영정아 배우 옆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먼저
다 같이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외쳐주시면서 화이팅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윤세아 씨 우렁차시네요. 예. 왼쪽 화이팅 같고요. 우리 정면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스카이캐슬 화이팅입니다. 네, 2018년 제22시 금토드라마 데뷔를 장식할 작품입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죠. 네, 오른쪽도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출연자 여러분 그리고 감독님,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하셨다가 무대 세 분 세팅이 되는 대로 바로 공식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